보신 것처럼 검찰이 레드팀 회의를 한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이르면 내일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을 할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. 그동안 검찰은 김 여사에게 불리한 정황이 나오면 사실상 맞춤형 방어 논리를 내놨기 때문입니다. 검찰 수사가 이대로 무혐의로 끝이 나면 반대로 특검 목소리는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. 이어서 조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을 물을 때마다 주가 조작 일당의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내세웠습니다. 방조 혐의가 추가된 손 씨의 선고 결과를 참고해서 김 여사 사건도 처분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. 실제 검찰은 지난 7월 김 여사를 조사하고도 바로 결론 내지 않았습니다. 2심은 지난 9월 손 씨의 주가 조작 방조죄를 인정했습니다. 전주는 무죄라던 대통령실의 방어 논리는 힘을 잃었습니다. 그런데 검찰은 재판 결과를 두고 손 씨와 김 여사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.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김 여사가 시세조종의 컨트롤타워였던 이종호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JTBC 보도를 놓곤 혐의와 무관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2차 주포가 도피 중에 쓴 김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에 올 수 있다는 편지를 놓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연이어 보도된 1차 주포의 수익 배분 관련 진술 등에 대해선 대응하지 않았습니다. 김 여사의 불리한 정황이 나올 때마다 방어 논리를 제시하거나 침묵한 셈입니다. 그동안 특검을 반대하는 쪽에선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. 하지만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끝내면 이런 명분도 힘을 잃게 됩니다. JTBC 조혜연입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